asked that question. Yeah. It says that the tickets are valid for 90 minutes. Yeah. Which means when I transfer to the bus, can I use it now? Yeah. Okay, thank you. What time? What time is it? 90 minutes. Yeah. It's a single ticket. So. Yeah, here. Right after I get up here. Sometimes. 홍콩 후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지금 밴쿠버에 있고요. 밴쿠버가 날씨가 이렇지가 않은데, 와, 오늘 좀 춥네요. It's almost like 4 negative degrees. 아, 마이너스 4도 정도입니다. 제가 이 날씨를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김이 나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웨스트 밴쿠버. 약간 저, 거기가 저 교육의 더 이제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웨스트 밴쿠버 쪽에 연락이 온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들러가지고 조금 교육 이야기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카이트레인을 타고 여기 제가 있는 로이드 스테이션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스카이트레인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왔는데 표를 사는 데가 없네요. 큰일 났다. 뭔가 있습니다. Go straight to the gate. 카드가 아마 되는 것 같아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안 되니까 다음 거로 이번에는 이제 비자로 가보겠습니다. 비자 반응이 없어. 지금 현재 카드를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빨리 1분 정도 안에 지금 포기를 하고 옆을 둘러보니까 역시나 이렇게 살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저희 가서 이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조이스하고 콜린스로 갈 거니까 일단 저는 오늘 하루만 살짝 쓸 거라서 싱글 티켓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인해야 되겠죠? 아마 제가 가는 데가 엄청 멀리까지는 아니니까 제가 볼 때는 자, 근데 보니까 제가 가려는 데가 여기거든요? 조이스? 그러면 존 2가 아니라 존 1이잖아요? 존 1으로 해서 표를 끌으면 되겠어요. 좀 삽질을 몇 번 했는데 어쨌든 재빠르게 한 2, 3분 안에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표를 얻고 카드만 이렇게 넣었다 뺐다는 거. 영어를 계속 읽으면 어쨌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카이트레인 얼른 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양방향인데 제가 가야 될 것은 여기네요. 조이스하고 컬링워. 자,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막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늦을까 봐. 자, 플랫폼 1하고 2가 있네요. 방향을 잘 보고 타겠습니다. 저 이제 내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버스 갈아타러 가야 되니까 이게 긴 버스라고 그래요. 큰 긴 버스. 늦지 않게 얼른 가겠습니다. 네, 엑셋 잘 보고 이제 여기로 이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길을 건너서 네, 큰 버스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베이 5라고 돼 있죠, 그죠? 저는 베이 4, 4번에서 타야 됩니다. 4번. 네.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표를 하고 버스 이제 타고 가야죠. 와, 대박입니다. 버스 저 내렸거든요. 이게 맞는 버스를 탔어요. 기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적지도 맞아요. 근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왜 제가 다시 내렸냐면 만든 스카이 트레인이고
맞는 버스공 모든 것이 맞았어요. 살짝 버벅거림은 있었지만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스카이트레인을 탈 때는 옛날에 2003년 이럴 때 탈 때는 이 표를 찍는 게 없었어요. 시스템이 하나 사면 그냥 들락날락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뭔가 있어야 되고 좀 약간 헷갈렸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서 사람들한테 묻고 중요한 거는 오늘이 제가 여기 오려고 하는 약속 날짜가 아니었던 거야. 아, 심지어 한국분이랑 한국어로 대화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여기 지금 월요일인데 제가 화요일날 분이랑 약속인데 월요일날 나온 거야. 아, 부랴부랴. 와, 진짜 미치겠네 진짜. 머리가 이렇게 나쁘나. 아, 전 그것도 모르고 아침에 늦잠 자가지고 와, 빨리 가야겠다. 큰일 났다. 와우, 여기 뭔데. 와우, 와.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역으로 한 17분만 걸으면 되니까 가서 거기서 쭉 타고, 제 약속 장소는 다운타운이에요. 다운타운. 그래서 다운타운에 가서 뭐 이렇게 된 거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일 좀 하고, 어차피 점심 약속이니까 지금 약속 시간까지만 한 2시간 남았거든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인생은 이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영어를 하면 뭐하나. 우리 말로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아, 그래도 여행 와가지고 오랜만에 이런 경험하니까 재밌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오늘 또 하루 잘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시간 날 때 영상 올리겠습니다. 홍고 끝자. 아, 부끄럽네.